자, 발민 포러너 935입니다. 빠르게 개봉부터 시작하죠. 설명서 엄청 두껍게 들어있습니다. 전용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해괴망측한 모양은 뭐죠? 네, 호환성은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꺼내라는 거냐. 네, 여기를 뜯어서 이렇게 시계줄을 풀어야 꺼낼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죠? 네, 시계줄을 풀어서 뽑아줍시다. 아닌가? 뽑아줍시다. 오, 생각보다 되게 가볍네요. 47g이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빼버리고, 갈민 포러너 935입니다. 최신작은 갈민 포러너 945가 있는데 935를 산 이유는 이제서야 가격이 좀 합당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녀석은 지금 아마존에서 $300에 구매할 수 있으며, 제가 갖고 있는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400불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불이면 하나로 한 50만원 넘는 돈이고, 애플스토어에서는 좀 더 비싸게 팔리고 있죠. 애플워치 5가 나와서 4가 조금 싸졌는데, 갈민 제품을 300불 한 40만원 조금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네, 이 제품의 장점은 14일간은 배터리 시간, 그리고 운동 특화되어 있는 기능. 제가 예전에 핏빛을 좋아한다 그랬었죠. 그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갈민 포러너 제품은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전용 장비예요. 그래서 GPS가 켜져 있는 상태로 이동한 배터리가 갑니다. 철인 3종 경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GPS 시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이 GPS 배터리 타임은 대부분의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더라도 이렇게 긴 시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산 모델은 그 허리 벨트에 심장박동수가 재는 그런 기능이 안 들어있어요. 대신 싼 거죠. 확실히 안 들어있어요. 네, 안 들어있고요. 구성품은 안타깝게도 이게 두 개가 다네요. 바로 전원부터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버튼이 3개, 이쪽에 버튼이 2개가 있네요. 하나는 버튼이 까만색이네요. 스타트 스탑 버튼이에요. 전원을 먼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켜진 건가? 뭔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 오, 네, 켜졌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지? 원래 이런 건가? 업다운 버튼으로. 이게 정면으로 바라볼 때 굉장히 어둡네요. 조명 때문인가? 네, 어쨌든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전자책 보듯이. 뭐야, 한국어 없어? 진심이야? 아, 북미판에는 한국어가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갈민 커넥트 모바일 앱을 받으세요. 일단 구매를 하고 나서 치명적인 실수, 결함이라고 해야 되죠. 갈민 포러너 935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APEC, 하나는 RA. APEC은 아시아 버전이고요. ROW는 Rest of World, 아시아를 제외한 모든 다른 국가에 대한 버전입니다. 버전 표기는 박스에 되어 있으며, 여기 이런 식으로 00으로 끝나면 Rest of World 버전이고, 16으로 끝나면 아시아 버전입니다. 아시아 버전은 호주랑 다른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들어있고 영어 포함되어 있는 약간 그런 식이고요. 레스트 오브 월드는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 제가 구매한 곳이 해외 직구로 한 미국 버전이다 보니까 그 버전에는 당연하게 한국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요즘 하도 스마트 워치들만 사용하다 보니까 언어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를 만날 거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네, 당했습니다. 일단 그래도 제가 시계를 구매한 목적이 문자 확인하고 전화 알림 보고 이런 거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배터리가 오래가는 시계이면서 운동 측정, 수면 측정을 잘 해주는 기기기만 하면 돼서 일단 이걸 구매하게 됐었으니까 한번 써보기라도 하자라는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 한국어가 없는 게 불편하면 나중에라도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요. 돈 조금 아끼려다가 한국어를 못 쓰게 되는 기기를 사서 살짝 아쉽지만, 반품까지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기다렸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일단 시계 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운데 버튼을 꾹 누르셔서 워치 페이스에 들어가시면 워치 페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고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계가 그렇게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막 그렇다고 싸구려 저렴한 그런 시계의 느낌도 아니지만, 시계 페이스가 뭔가 되게 간단합니다. 아날로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별로였어요. 제 기준에는 디지털 시계가 좀 더 깔끔하게 느껴졌고요. 갈민 포러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 페이스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보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날로그는 시계에 그 표시되는 부분이 계단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살짝 보여요. 그리고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도 없고, 정보를 담은 게 초침 분침이 가리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의 멋보다 디지털 시계로서의 기능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액정이 옛날 PDA에서나 사용하던 그런 시계 액정의 진화 버전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시계여가지고 빛에 반사가 됐을 때 오히려 더 잘 보입니다. 지금 이게 빛에 반사가 돼서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지금 불이 켜져 있지 않습니다. 불을 켰죠? 지나면 꺼지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꺼진 겁니다. 근데 빛이 반사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비치게 돼요.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애플워치5보다도 더 배터리가 오래 가게 되는 셈이죠. 장단점이 있지만 이 액정 패널이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가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 시계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잔량이 한 60% 정도 남아있는데 제가 이 기기를 일요일에 받아서 월요일부터 사용을 시작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벌써 6일째인데 아직도 60%가 남아있다는 거는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간다는 겁니다. 충전하는 속도도 빠르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운동을 가볍게 측정해도 괜찮습니다. GPS 모드를 사용했을 때 24시간이 간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24시간 동안의 운동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이 일주일에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7시간, 8시간일 텐데 매일매일 1시간씩 했을 때 운동 많이 하면은 한 열흘 정도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충전을 해줄 테니까 배터리적인 측면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935 모델이기 때문에 945가 나왔거든요. 그거는 GPS가 32시간이고 얜 24시간이라 8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를 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느끼기에 8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32시간이나 24시간이나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대신 이제 945 모델은 지도가 들어있고 얘는 지도랑 음악은 빠져있는 모델이라서 가격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어서 트라이애슬론 철인 3중 경기가 가능한 935를 구매할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다만 세일을 하고 있었고 45, 245, 645 이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세일한 가격이 거의 그냥 그 가격 수준으로 저렴해서 저는 그냥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다음 모델이 하나 더 나오면은 935의 가격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때 가서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되네요. 얘는 뭐 10년 지나도 쓸 수 있는 시계입니다.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운동 측정용이기 때문에 좋은 성능을 가진 기기들이 많이 나와도 얘는 밥값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심박수 실시간으로 측정해주고 이렇게 그래프로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보여줍니다. 이게 월요일이고요. 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띄울 수 있게 해놨어요. 이건 해외 시간, 오늘이 67일째 그리고 10번째 주라는 의미고 칼로리, 이동거리 이런 식입니다. 여기 문자랑 전화 표시가 뜨는데 이게 문자랑 전화가 가능하다는 느낌이지 저는 이 스마트워치에서 알람이 오지 않게 해놨어요. 문자랑 진동이랑 뭐 여러 가지 알람들이 다 이 시계로 오기는 합니다. 근데 진동이 조절이 가능하지가 않아서 꽤 강한 진동이 손목에 울리다 보니까 저는 그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기능은 꺼줬고요. 스마트워치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을 굳이 구매하실 필요가 없고 돈 좀 더 보태서 애플워치를 사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능을 한번 살펴보자면 여기 up and down으로 되어 있는 이 버튼을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앱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보통 down으로 먼저 하기 때문에 음악 컨트롤이 가장 먼저 나오고 운동 상태를 보여줍니다. 앱이나 컴퓨터로 보시면 더 자세히 기능을 볼 수가 있어서 시계로는 잘 보지 않고요. 이건 이제 Garmin Connect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날씨가 여기 표기됩니다. 이 시계 자체적으로도 온도를 표시해주지만 날씨는 지도를 봐야 알 수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온도는 지역의 온도가 아니라 제가 있는 곳의 온도입니다. 이 안에 온도계가 들어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줍니다. 지금 야외는 한 자리 숫자인데 제가 있는 실내의 온도는 26도고요. 32도는 방이었고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니까 26도로 되어 있고요. 온도도 이제 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게 걸음걸이인데 이게 6760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젠가? 그건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은 245걸음밖에 안 걸은 상태죠. 일어나자마자 찍고 있으니까요. 심박수입니다. 이것도 4시간씩 표기가 가능하고 제가 손목을 차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표기가 되고 다 기록이 됩니다. 액티브, 레스팅 이렇게 해서 칼로리 버닝인데 이거는 처음에 키랑 몸무게 입력하시면은 알려주는 부분이고요. 네, 나침반입니다. 일출 일몰 기능이 이번 주에 얼마나 뛰었고 속도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고 계단 오른 층수 문제가 많다고 하죠. 이런 식으로 제 일주일의 그 기록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설치한 앱인데 앱 가짓수가 엄청 다양하진 않지만 그래도 쓸 만큼은 있어요. 이 시계로 뭔가 한다기보다는 얘는 그냥 운동 측정용 보조기기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계 기능을 하는 거고요. 달력 뭐 이 정도 있는데 사실 저는 시계로 그렇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배터리 오래 가고 기록 잘해주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얘로 막 문자하고 알람하고 없어지니까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애플워치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기능이 아 시리야 몇 분 뒤에 깨워줘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그 기능이 사라져서 핸드폰으로 해야 되니까 약간씩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이틀마다 퇴근하고 와서 시계를 충전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그 편리함, 시계의 배터리가 몇인지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그 기쁨, 그게 일단 저에게는 가장 크게 작용했어요. 애플워치 충전해야 되지, 아이폰 충전해야 되지, 애플워치, 아이폰, 에어팟까지 다 충전하고 다니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이폰 하나만 충전하기로 하고 이어폰도 바꾸고 시계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언젠가 이제 충전량이 좀 줄어드는 날이 오면은 그때 가서 다시 그런 기기들을 구입할 생각이고요. 얘는 이제 달리기를 할때 여기를 눌러서 운동을 바꿔준 다음에 설정을 하면 됩니다. 보통 걷기를 더 많이 해서 걷기를 페이보릿으로 설정해 놨고, 런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러닝머신, 인도어트랙, 자전거, 실내자전거, 수영장, 야외수영장, 트라이애슬론, 심박수 측정하는 거랑 택티컬은 군용인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눌러주지 않더라도 기록은 다 해줍니다. 근데 저거를 이제 눌러서 사용할 경우에는 GPS가 켜지게 되며 지도를 기록해주기 때문에 달리기를 했을 때 기록이 되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제가 구매한 제품이 레스트 오브 월드 버전이기 때문에 앱, 문자나 알람이나 음악이 한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물음표로만 표시가 됩니다.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 버전은 확실히 다 작동을 한다는 거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어차피 그 기능들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10만 원더 싸고 한국어 알람이 안 오는 거라면 좀 슬프지만 감수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한국어 버전으로 구매하시면은 시계랑 같이 허리에 차는 심박수 측정기가 하나 더 따라옵니다. 그것까지 해서 지금 935는 중고나 할인 잘 받으시면 한 40만 원, 50만 원대 구매가 가능하고요. 제가 산 북미판은 20, 30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애플워치에 비해서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고 운동 측정을 잘해주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가민 제품으로 이제 완전히 정착을 했고요. 한동안이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좀갈것 같아요. 배터리가 오래가는 거는 시계의 입장으로선 정말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높게 점수를 줍니다. 평상시에 시계 계속 쳐다보고 뭔가를 하기에는 핸드폰이 항상 주머니에 있어가지고 시계의 용도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을 하고 쓸 거고, 가민 말고도 어메이즈핏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샤오미의 스마트워치 뭔가 출시를 했는데 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언제든지 얘만 있으면 운동 보조에는 큰 문제가 없고, 머릿속에서 시계 충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얘가 생김으로 인해서 달리기를 좀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꾸준히 달리기를 해준다면 이 녀석 마음에 들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운동을 좀 하려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될 텐데, 애초에 가민 시계 자체가 운동용이니까요. 이걸 차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시작한다면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 하는 이 시계가 그냥 그 가격만 하는 게 아니라 건강까지 챙겨주는 거라서 저는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수면 측정 기능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자동으로 수면을 측정해줘요. 그것까지는 아주 좋거든요. 뭐 그래프로 보여주고 다 보여줍니다. 마음에 드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애플워치 같은 경우에는 슬립 플러스 플러스라는 앱을 사용하거나 유료 앱을 깔았을 경우에는 낮잠을 자는 것도 기록을 해줍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낮잠을 자도 그걸 오후에 잤다고 기록을 해주는데, 가미는 그런 게 없어요. 운동선수들은 낮잠을 잘안 자나 보죠. 제가 낮잠을 자주 자는 편이어서 이런 식으로 좀 표기가 됐기를 바랐는데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안 자는 사람으로 가민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낮잠을 잤다는 기록이라도 추가해주고 싶은데 기록 추가해주는 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좀 단점으로 와닿아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할수록 이게 기록으로 측정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는 그걸 이용해서 달릴 생각입니다. 가민 935, 이게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리질 못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찍어야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개봉기니까 개봉기 겸 사용기 영상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 만약에 제가 영어판이 불편해서 나중에 한국어가 되는 버전으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싼 시계가 아니다 보니까 애플워치랑 가격이 비슷하게 구매를 한다면 약간 고민하게 됐을 것 같아요. 얘 가격은 한 20만원대면 적당하다 생각을 하고요. 기능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필요 없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해지면 되죠. 필요 없으면. 순기능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